아주 완벽해. 얘들아, 여기 직선도 나오겠지, 당연히. 이번에 교점을 지나네. 직선. 그리고 원. 굉장히 쉽다. 전혀 어렵지 않아.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어? 원이 두 점에서 만나줘야 돼.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봐? 생각해봐 얘들아. 원을 두개 줬어 문제가. 근데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 두원 사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 길이가 길면은 안 만나고 같으면 반지름 길이의 뭐와? 합? 그치? 예를 들어서 작게 그릴게. 원두 개가 있었어. 중심과 중심의 거리를 쟀는데 이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 길이 합보다 길면 안 만나지. 같으면 어떻게 돼? 접하지. 그럼 한 점에서 만나지. 얘는 그러면은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 합보다 짧으면, 그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때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죠? 얘들아,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첫 번째. 얘들아, 너네 원의 방정식 결정하려면은 점 최소한 몇개 있어야 되는지 알아? 원의 방정식을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면 무슨 말이냐면 단 하나의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원이 지나는 점몇개 알아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을까? 원이 지나는 원이 지나가는 점몇 개를 알아야. 질문이 좀 어렵나? 직선을 먼저 할까, 여러분들? 직선은요, 지나는 점이 몇 개일 때부터 유일해? 두 개일 때 유일하죠. 두 개. 직선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 그쵸? 원은요,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려면 저몇개 필요해? 세 개. 세개 필요해. 왜냐면 평면도형이니까. 내지는 우리 원의 방정식 살펴보면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뭐 제곱? r제곱. 내지는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대충 알겠지? 문자 몇개 가지고 있는 도형이야? 세 개를 갖고 있는 거거든. 그쵸? 이와 비슷하게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는 뭐? y는 ax제곱, bx, c? 뭐 아니면은 2차 함수 뭐 표준형 같은 거는 뭐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2차 함수는 문자 몇 개? 마찬가지로 세 개. 알겠죠? 얘들아, 잘 들어. 원은 문자 3개인 도형이거든요? 그럼 질문.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세상에 몇개 있을까? 원으로 이해하기 힘들면 직선으로 이해해도 돼. 한 차원 올리는 거니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개 있어? 무수히 많죠. 그쵸? 그럼 당연히 두 점을 지나는 원 세상에 몇개 있겠어? 무수히 많아야 돼. 왜냐면, 여기에다가 점두개 대입해봤자 문자 하나를 더 구할 수 없어. 실제로 그려봐도 돼. 이렇게 잘 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 크게 그릴 수도 있고, 맞죠? 무수히 많다고. 원에서 두 점을
진하는 뭐는 무수히 많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어? 자, 그때 여러분들 다시 우리 단원명을 좀 살펴봐야 돼. 우리 단원명이 뭐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직선과 원 구하는 거지. 그래프 그린 대로거든요. 두 원이 교점이 있을 때 교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 있죠? 맞죠? 세상에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야 돼. 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다 했으니까 얘는 하나 있어. 원은요?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은 이유가 뭐라고? 사실 여기다 점을 대입해보면 문자 하나가 남아있어서 그래. 문자 하나가 살아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들어봐.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면 되는데 여긴 사실 이해 기반이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이해에다가 암기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잘 들어! 여러분들, 첫 번째 원 있죠? 첫 번째 원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 됐지? 두 번째 원 있죠? 두 번째 원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똑같은 문자 쓰면 안 되니까 a'x, b'y, c'은 0이라고 할게. 됐나? 그 다음 여러분들 교점이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한 거거든. 오케이? 그때 여러분들 첫 번째 교점을요 p,q라고 할게요. 두 번째 교점을요 p'q'라고 할게요. 됐나? 됐어? 자, 그때 여러분들 잘 봐. 여기에다가 p,q 대입했다고 상상만 해. 굳이 넣어서 정리 안 할 거야. 상상만 해봐.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함수든 방정식이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맞지? p,q였다 대입하면 당연히 뭐 나와? 0 나와. 다시 p'q' 있죠? 얘 여기다 대입해도 당연히 뭐 나와? 0 나와. 한 번 더 p,q를 엿다가 대입해도 당연히 뭐 나와? 0 나와줘야 되고 p'q'을 엿다 넣어도 0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서 트릭을 써. 어떤 트릭을 쓰냐면은 첫 번째 얘에서 얘를요 빼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빼?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봐. 잘 들어? 이거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방정식 생각합시다. 잘 봐. 얘 x랑 y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이거 너희 좀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얘 x제곱하고 y제곱 있죠? 다 정리한다 쳐봐. x제곱의 계수 뭐 나와? k 플러스 1. y제곱의 계수도 k 플러스 1. 그럼 질문. x랑 y에 대한 2차인데 x제곱이랑 y제곱 계수가 똑같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방정식은요 뭐의 방정식이지? 얘 원의 방정식이어야 돼. 아, 얘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그쵸? 근데 여기서 특별히 잘 봐. 한 가지 변수가 있어. 원의 방정식이려면 x제곱이랑 y제곱,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2차여야 되지. 너네 근데 방금 그랬잖아. x제곱이랑 y제곱 계수 얼마라고? k 플러스 1이죠. 언제 특 이상 생겨? 그치. k가 마이너스 1인 순간. 그쵸? 마이너스 1 넣어주면 x제곱이랑 y제곱 어떻게 돼? 날아가지. 그 다음 그냥 껍데기만 잘 봐. x랑 y에 대한 몇 차 남아? 1차지. 그거 뭐야? 직선. 직선의 방정식 나오죠. 직선의 방정식. 근데 여러분들 잘 봐. 너네가 아까 그랬지. 여기다가 p,q 넣어도 0이고 여기다가 이거 넣어도 0이고 넣어도 0이고 넣어도 0이라고 그랬지. 그럼 지금 새로 만든 이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에다가 p,q를 넣는다고 상상해봐. 아까 전에 이 앞부분 뭐 나온다고? p,q
컴퓨터에 입하면 뭐 나온다고? 원 위에 점이니까 0 나오지. 여기다가 넣어도 0 나오죠. 그럼 지금 이 방정식에 P,Q 넣은 거 성립하네. 같은 이유로 P'Q'도 대입해주면 뭐 나오겠어? 얘도 0 되고 0 더하기 0이니까 0 나오죠. 그쵸? 그럼 지금 이 방정식은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거 맞죠? 맞아? 자 그럼 봐. 다 종합한다 이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 너네가 무슨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누가?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돼. 근데 방금 우리가 점들 대입해봐서 알겠지만 누구랑 누구 지나? P,Q랑 P'Q'을 지나죠. 근데 너네가 아까 그랬지. 어떻게? 무슨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얘들아,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 K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세상에 이 점하고 이 점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유일하지. 그럼 결론이 뭔지 알아? 결론은 두 원이 교점이 있을 때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원에서 원을 뺀 거지. 마이너스니까. 그쵸? 원방에서 원방을 빼잖아?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잖아? 그럼 X랑 Y에 대한 몇 차 나오고? 1차 나오고. 맞지? 그 직선이 어떤 직선이어야 돼? 얘랑 얘를 지나는 이 직선이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원에서 원을 빼면 얘는 뭐가 나온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지. 방금 증명한 거야. P,Q 대입해도 성립하고 P'Q' 대입해도 성립하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X랑 Y에 대한 1차니까 직선의 방정식이고 두 점 지나는 직선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에서 원 갖다 빼면은 무조건 교점 지나는 직선 나온다가 결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개념들을 다 논리적으로 엮어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쌤이 처음에 얘기했지. 어느 정도의 얕은 이해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암기도 좀 들어가. 그냥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과정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나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 원에서 원 빼면 뭐 나와?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 알겠죠? 대신에 가정이 중요해. 어떤 원이어야 돼? 일단 교점이 두 개인 원. 알겠죠? 두 원의 교점이 두 개여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봐봐.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얘 중심 몇 콤마 몇? 0,0. 반지름 길이 얼마? 1이죠. 그럼 엄청나게 멀리에다가 하나 해보자. 대충 피타고라스 쓰기 좋게 중심 5,12 할게. 반지름 길이 1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0,0에서 5,12까지 거리 얼마야? 13 나오죠? 반지름 길이 두 개 더해봤자 2밖에 안 되니까 얘네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잘 봐. 암산해. 얘에서 얘 있죠? 갖다 빼봐. 우변끼리 빼면 뭐 나와? 0. 좌변끼리 빼면 x제곱 y제곱 날아가지. 맞아? 그럼 여기 몇 x? 마이너스 10x. 그 다음 몇 y? 마이너스 24y. 뭐 5에다가 뭐 대충 더하면 뭐 169 나올 거 아니야? 얘 봐봐. X랑 Y에 대한 몇 차 나왔어? 1차 나왔지. 교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원에서 원 뺀 게 이 직선이 무조건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야. 시작이 뭐였다고? 두 원의 교점이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 빼면 뭐 나온다고? 교점 지나는 직선 나온다고. 알겠죠? 사실 얘도 기하학적인 의미는 있어. 얘가 이 원의 반지름이랑 이 원의 반지름 길이 있거든? 이 길이 비율에 따라서 사실 이거 얘는 아마 이거 나올 거야. 중점 지나가는 이 직선 나올 거야. 얘는 얘가 뭐 이거는 너네 뭐 올림피아급 준비하는 거 아니면 절대 들어본 적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이거 근축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는 두 원의 반지름 길이. 얘가 만약에 반지름 길이가 두 배다, 얘보다. 두 배면은 얘가 조금 더 두 배 정도 멀게 나오는 이런 직선이 있어. 약간
뭐라고 말하면 되지? 약간 중력 같은 느낌인데? 얘가 좀 더 두 메터 세게 잡아당기네? 아이 못했어 알았어? 어차피 우리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야. 교육과정에 단 한 번도 있었던 적도 없어.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 쌤도 한 두 번인가 봤던. 두 번? 많아야 두 번인가 봤던.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원에서 원을 빼면은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 나와라. 그 다음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있지? 잘 봐. K가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얘들아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랑 Y에 대한 몇 차? 2차지. 그럼 얘는 뭐야? 1이지. 근데 여러분들 K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봐 여기 봐. K가 뭐만 아니면 된다?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된다. 야 마이너스 1이 아닌 K가 누구 있는데?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하고 있었던 거랑 맥락이 맞아. 내가 얘기했지. 문자 하나가 남아있을 거라고 했잖아. K가 살아있는 동안 K가 1이어도 K가 2여도 3이어도 4여도 다 뭐 나와? 원 나오지. 그 원들이 다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다 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거일 때는 그냥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에서 원 빼면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땐 전부 다 두 원의 교점 지나가는 원 나온다가 결론이에요. 알겠죠? 오늘 기념 끝이야 이게. 알겠지? 넘겨서 문제 한번 보자. 필수지 18, 19는 여러분들 다음에 하시고요. 필수지 20번 있죠? 별표. 필수지 20번 진짜 중요해. 필수지 20번은 여러분들 물론 우리 이제 시험범위 지나가긴 했는데 아, 야 시험범위 나오니까 궁금해졌어요. 매항 중 시험범위 어디래? 삼각대부터 뭐라고? 삼각대부터까지. 아 그래? 야 너희들이 월요일 금요일 뭐하냐? 당신은? 저도. 아 금요일에 수업 있어? 응. 그럼 월요일이라도 와. 할인이 있으니까 월요일에. 아 이번 주부터 말고 못해도 한 우리가 내일 모레 말고 한 9일 뒤 정도부터는 월요일마다 꼭 와. 삼각비랑 이런 거 좀 하게. 알겠지? 시험 범위가 다르니까. 아 어쨌건 간에 뭐 마지막 시험이어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고등학교 가려면은 그래도. 자 여러분들 그 필수지 20번이라 그랬죠? 필수지 20번에 뭐의 길이 구하는 문제야? 그치 공통현. 결국에 이제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네. 맞죠? 여러분들 우리 중3-2 때 복습해보자. 중3-2 에서는 원의 방정식은 아니었지. 그냥 평면에다가 그냥 원 딱 올려놓는 거였잖아. 얘들아 우리 중3-2 에서 배우는 현의 길이 구할 때 뭐 많이 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뭐야? 반지름 길이고. 맞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문제가 사실 이런 거거든. 여기 또 접하는 이런 작은 원 같은 거 막 주고 해가지고 이 길이를 꾸역꾸역 줘. 이 길이를. 근데 왜 하필 접하는 원 주는 줄 알아? 중심이랑 접점 이으면 여기 몇 도니까? 90도니까. 그럼 이 길이 알면은 이 길이도 아니까 뭐 하면 끝나? 피타고라스 써서 절반대기 구하고 중심에서부터 현에다가 수선의발 내리면 이게 수직 이등분인 거 알죠? 그렇게 두 배해서 구하는 이런 문제들 맞죠? 현의 길이 구할 때 여러분들 잘 봐.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런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 알아야 되겠다. 맞죠? 그리고 또 뭐? 중심이랑 이 현까지의 뭐? 이 거리 구하게 되어 있지. 근데 중3에서는 이 거리를 여러 가지 장치로 주거든? 여러 가지 장치로 주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 봐. 얘들아 현이라는 건 사실 선분이지. 선분 맞죠? 너네들 선분 있죠? 선분은요 직선의 일부잖아. 직선의 일부.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어. 내가 얘를요 x를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제한한다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만 보게 되니까 직선이 아니라 뭐가 나와? 선분이 나오지. 그럼 반대로 선분을 연장시키면 직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분이 나오면요 그냥 선분으로 끝내면 안 돼. 우리 도형의 방정식 배우고 있는 거잖아. 선분의 방정식 이런 건 없어. 선분의 방정식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뭘 한 거야? x값을 적당히 제한시킨 거거든? 이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 야 그럼 질문. 이 길이 구할 때 우리 중3-2에서는 아무튼 여러 가지 장치로 주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버전으로 얘기해보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 아니? 직선 전 다음에 원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주고. 정확하죠? 이 선분을 연장한 뭐를 구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맞죠?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리고 너네가 꼭 알아가야 되는 건 아무튼 이거야. 이건 그냥 패시브로 알아가야 돼. 선분을 그냥 선분으로 끝내면 안 돼. 알겠어? 선분이 나오면 이게 직선의 일부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된다. 알겠니?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계속 나와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다 했어? 20번 이제 보자. 20번 보면요 원 두 개 줬죠. 하나 중심 몇 콤마 몇? 아 0, 아 뭐 0콤마 0이고 맞죠? 반지름 길이 얼마? 4.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 맞죠? 여러분들 두 원이요 갖다 빼면 뭐 나와? 원에서 원 빼면 불러봐봐. 좌변 그 왼쪽에서 오른쪽 뺀다 쳐봐. 몇 x? 4x 더하기 몇 y? 4y. 우변끼리 빼면 뭐 나와? 4. 4로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y는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됐니? 됐어? 사실 이 문제 풀 때 있잖아. 어련히 원에서 원 빼면 이게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일 건데 원래 여기서 꼭 확인 작업 거쳐봐야 되는 건 이거지. 얘들아 처음에 원이 중심 몇 콤마 몇이었다고? 0,0이고 반지름 길이 얼마야? 는 4니까 반지름 길이 얼마? 2지. 두 번째 원은 x제곱 마이너스 그거니까 뭐야? 중심 몇 콤마 몇이야? 2,2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좌우변에 4 더하고 4 더해야 되니까 얼마? 8 더해줘야 되지. 얘 반지름 길이 얼마 나와 그럼? 2루트 2죠. 여러분들 0,0에서 2루트 2까지 거리 구해봐 이거. 1대 1대 루트 2니까 얼마야? 이 길이가 벌써 2루트 2죠. 맞아요? 괜찮니? 아니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줄 알잖아. 얘에서 뺀 다음 제곱, 얘에서 뺀 다음 제곱 해서 더하면 되니까 루트 10이고. 근데 이미 얘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 2루트 2라고? 그럼 그림 좀 수정해야겠네. 중심이랑 여기까지 거리가 2루트 2인데 얘 반지름 길이 2루트 2니까 좀 커다란 이런 원이었나 보네. 맞아? 교점 몇 개 생겨? 두 개 생긴다고. 알겠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교점 두 개 생기는지 원래 확인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근데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교점 안 생기는 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아. 알겠어? 그리고 문제가 애초에 공통현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어련히 교점 몇 개? 두 개 생기는 원일 거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에서 원을 빼가지고 지금 x 플러스 y는 1 이거 나왔잖아. 맞아요? 걔가 뭐라고? 이 점이랑 이 점 있지. 연결한 뭐 이거?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알겠죠? 이거 그림이 조금 빠듯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약간만 조금 수정할게. 이거 원 하나 있고 원 하나 있고 결국에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얘라고? 제일 만만한 게 중심 0,0이죠?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해. 오케이? 그럼 얘 거리 구하려면 이거 1 넘기자. 는요? 그쵸? 계수 제곱한 다음 더하면 루트 2분의 맞지? 0,0 대입해주고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얼마? 1 되겠죠? 이게 지금 누구 구한 거야? 얘에서 여기까지 수선해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2분의 1. 됐죠? 반지름 길이 아까 얘 얼마였다고? 2였지. 그럼 이 길이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예제곱에서 예제곱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지. 피타고라스로. 그럼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면 4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니까 맞죠? 그럼 2분의 얼마지? 7 되는 건가? 2분의 7?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그럼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7.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7.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4죠. 그럼 현의 길이 몇 배 해 이거? 두 배 해야 되니까 정답 얼마? 뭐 루트 14 뭐 이런 걸 거야. 알겠죠? 네. 끝. 그 앞에 있는 필수지 18, 19 있지? 이건 나중에 꼭 해봐. 알겠죠? 어차피 개념에 가까이 있는 거니까. 얘들아, 지난 시간 숙제였던 것들 중에 RPM 있죠? 채점해야 되죠, 우리. 맞아요? 몇 번이야? 1114. 좋아. 얘들아, 번호 좀 얘기해줘, 알겠지? 1114번에 4번이야. 그 다음 또 몇 번이야, 옆에? 1118번. 1118번에 19. 아, 수겸이 혹시 다 알고 있니? 응. 고마워. 1121번에 2, 1125번에 2 플러스 루트 13, 1128번에 4원, 1132번에 4 루트 2. 뭐 유형으로 얘기할게요. 유형 7번에 4원, 유형 8번에 마이너스 2, 유형 9번에 마이너스 4, 유형 10번에 4원, 유형 11번에 4원, 유형 12번에 3번, 유형 13번에 루트 14. 여기도 또 나오네, 현행이겠죠? 유형 14번에 4번, 유형 15번에 5루트 2, 유형 16번에 4번, 유형 17번에 2번, 유형 18번도 2번 까지죠? 됐나요? 여러분들, 그 와중에 질문인 거 있는 사람? 질문. 174번. 174번. 아. 1174번 1,2에서 여기에다 근 두 뭐야? 길기 함부로 봤죠. 자, 한번 해보자. 이것도 되게 재밌거든, 얘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몇 콤마 몇이라고? 1,2? 문제에서 준 원, 중심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 2,1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이죠.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그림으로 생각해보면은 원 하나 있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 몇 개? 두 개를 긋는 뭐 이런 상태죠? 그때 각각의 기울기 구해서 뭐 하자? 더하자. 맞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 몇 콤마 몇이라고 지금? 1,2죠? 그럼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 있죠? 저 접선도 결국 직선 중에 하나잖아. 이 직선에 대해서 내가 뭐만 모르는 상태?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지. 그럼 우리가 바로 해줄 수 있는 거는 y는 길이 뭔지 모르고요. 1,2를 지난다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쓰면 1,2 지나는 직선이거든? 얘들아, 한 점 지나가는 직선 몇 개 있어 세상에? 무수히 많지. 그 중에서 우리 딱 저 두 개만 봐줘야 되잖아. 저 두 개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딱 얼마이네. 반지름 길이 얼마이네? 1이네, 맞죠? 그렇게 해주면 딱 그 두 개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넘기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 그냥 y만 이쪽으로 넘기고 전개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몇 콤마 몇이라고 중심이? 마이너스 2 콤마? 1이죠? 마이너스 2 콤마 1부터 얘까지 거리가 얼마다? 1이다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거리를 1 구하자, 따라서. 루트를 m제곱 플러스 1분의 맞죠? 마이너스 2,1 넣어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몇 m?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랑 얘랑 더하니까 더하기 1 절대값 씌우고 네 얼마? 1 됐죠? 이쪽으로 곱해 올립시다. 양쪽 제곱하면 되지. 그쵸?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으니까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얼마? 1에 m제곱 더하기 얼마? 1. 그럼 1 날아가죠. 넘기죠? 8m제곱 마이너스 6m이 얼마? 0. 됐나? 그럼 m은 뭐랑 뭐 나와? 0이랑 뭐 4분의 3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오겠죠?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더한 게 얼마예요? 4분의 3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고등학교 가면은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 마무리만 좀 바꿔볼게요. 쌤이 마무리만 여기 이쪽만 봐. 여기 밑에만 알겠죠? 지금 여기 뭐가 잘 됐냐면 인수분해 너무 잘 됐지. 인수분해 맞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인수분해 하기 좀 난감하게 주는 문제들이 있어. 오케이? 얘들아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잘 봐. 대부분 학생들의 반응은 뭐냐면 야 너네 기껏 풀어놨는데 인수분해 안 되지? 너네 습관적으로 뭐 하는지 알아? 이게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애들 대부분 다 그래. 왜냐면 중3 때 인수분해 배우잖아. 뭐 하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 계산 실수했나 검사하러 간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이 문제의 본질은 뭐야? m을 구하는 거야? 아니야. 뭐 구하는 거야? 그래 맞아 m값의 합을 구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믿잖아 너네 방금 얘는 0이 됐을 때 m 뭐랑 뭐 나왔어? 0하고 4분의 3 나왔지. 질문인데 여기서 구했던 0하고 4분의 3을 방금 그 방정식에 뭐였어? 근이었지. 야 그럼 다시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 눈치 빠른 애들은 알 텐데 정답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지. 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으면 합이 여전히 얼마로 똑같아? 4분의 3으로 똑같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니? 알겠죠? 네. 사실 그래서 여기 뒤에 마이너스 10이 이래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합은 여전히 4분의 3으로 똑같다고. 그냥 합 자체가 알겠어? 근이 0하고 4분의 3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합이 4분의 3으로. 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질문하라. 질문하라. 괜찮아? 정말 괜찮아?